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얼굴 작아 보이는 소멸 커트 한번 시연해 볼 텐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멸 커트요? 가능하세요? 소멸 진짜 돼요? 소멸? 얘가 저 무시해요. 소멸 진짜 되는지. 너 소멸 데모 하지 말래. 오늘 모델은 저희 그 실습생입니다. 학교 정화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실습생이에요. 되게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머리숱이 한번 볼게요. 머리숱이 지금 어마무지합니다. 딱 봐도 느낌 아시겠죠? 머리숱이 엄청나는데 소멸 커트를 할 건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소멸 진짜 가능하냐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오늘 커트는 전반적인 느낌으로 길이는 전체적으로 킵할게요. 느낌 자르지 않은 느낌. 내 끝은 좀 자른가 됐는데 너무 상한 건 다 상했는데 상한 건 다 상했잖아. 상한 건 다 상했는데 이제 그나마 좀 끝이 너무 이제 지저분하니까 끝은 좀 자르자. 끝은 좀 자르고 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숱을 좀 많이 칠게요. 친한 느낌으로 커트를 한번 해보고 얼굴 층도 한번 내보고. 근데 지금 현재 가르마가 있죠? 이런 느낌? 지금? 네. 지금 가르마 느낌에서 크게 변화는 안 할게요. 근데 지금 앞머리가 진짜 짧아요. 시스루뱅에서 이렇게 앞머리가 짧잖아요. 이렇게 너무 짧으신 것보다는 조금 자르실 때 집에서 너 혼자 자르죠? 네. 집에서 혼자 자르면 이렇게 돼요. 절대 집에서 혼자 자르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지금 혼자 앞머리를 잘라서 지금 보면 요 정도 잘랐거든요. 요 정도 땡기다 보니까 얼굴형에 있어서 점프가 많이 되는 머리가 있어요. 유독 고객님들 머리 자르시다 보면 점프 생각하지 않고 자르다 보면 좀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브루크도 말잖아요. 네. 브루크 많은데 내가 봤을 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요, 브루크 많은 거예요. 아, 브루크 많은 거요? 네. 말았어요, 이 정도? 네. 좀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기장 놔두고 시스루뱅 스타일 한번 연결해서 커트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앞라인에 층 먼저 한번 내보겠습니다. 원장님의 가위 느낌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어린 친구가 세상을 알아요. 머리살 누가 했어? 저요. 혼자 했어? 네. 이런 폴로가 쉽지 않은데. 아니, 물 빠져서 그래요. 네. 아이고 귀여워 이거. 안 힘들어 미용? 지금 보면 한쪽 라인에만 저는 레이어를 한 1cm 느낌의 레이어를 줬거든요. 얼굴 선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레이어 층이 이렇게 앞머리에서 최대한 연결을 해봤어요. 이쪽은 연결이 안 됐지만 이쪽은 조금 연결이 됐죠. 라이 안에도 그냥 딱 말린 느낌으로만 해도 얼굴을 좀 이렇게 가려줄 수 있는 소멸 라인의 레이어드 뱅 스타일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 친구가 머리 길이는 자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저는 이 삐져나와 있는 느낌 있죠? 지금의 지저분한 느낌만 커트해보겠습니다. 옆쪽으로 한 번에 자를게요. 지저분한 거야? 앞쪽 라인은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느낌을 놔둘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친구 머리는 지금 숱이 딱 반만 잡아도 보통 사람의 머리 양 정도 돼요. 그래서 수술을 정말 많이 칠 거예요. 지금 날씨도 더운데 보온 효과가 되게 돋겠다. 습해요. 지금 습한 기운이 올라온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친구는 가운데 가름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투 섹션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섹션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 중간 라인에 있는 머리를 아예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가볍게 질감 처리로 한꺼번에 잡고 빨리빨리 자를게요. 앞쪽 1cm는 놔두고 자르겠습니다. 끝라인 무게감도 조금 칠게요. 머리 진짜 많아서 네 머리 숱이 많아서 100% 머리 숱이 많으면 많이 빠집니다. 이거 맨날 많이 빠지던데 하수도 막 막혀. 이런 식으로 속라인을 다 자르셨으면 그냥 덮어서 느낌 볼게요. 이쪽하고 이쪽. 지금 보게 되면 느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머리 느낌? 네. 층의 느낌도 살짝 전체적으로 연결해 볼게요. 앞쪽만. 조금씩 이렇게 빼면서 지금 커트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최대한 안 자르려고 빼면서 라인 잡고 이런 식으로 커트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와서 레이어를 조금 더 내볼게요. 아, 이게 수친 거라고? 이거? 어서? 저 붙임머리요. 아, 너 붙임머리도 했었어? 네. 아, 이것도 붙임머리 했었대요. 네 머리에 붙임머리 하면 되게 이상할 텐데. 저 검정머리 했었거든요. 네 머리 숱에서 붙임머리를 하면 그만큼 많이 붙여야 되잖아. 네. 그걸 막 그 한 다섯 개는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봐봐요. 알아서 해주시면 돼. 만족했어? 네, 만족했어요. 반대쪽도 다시 연결해봅시다. 안 해줄까? 21. 21. 얘 자꾸 불편하게 해요. 그거 왜 물어보니? 원장님한테.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내 나이는 별로 궁금하지 않을 거야. 저도 구독자. 구독했어? 네. 너 댓글에 욕 써놓은 거 아니야? 아니. 가끔 댓글에 좀 안 좋은 글 쓰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욕은 쓰지 마세요.
좀 마음에 상처받을 때 좀 많아요. 소심해갖고. 숨을 좀 내고. 지금 보면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의 무게감의 밸런스. 지금 이쪽 라인이 지금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앞머리를 커트를 하셔도 무게감의 밸런스는 꼭 맞춰주세요. 전체적인 느낌. 앞라인에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가벼운 느낌의 이렇게 하늘하늘한 느낌의 그런 쉐입이 떨어졌을 때 전 예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게감의 밸런스 꼭 중요하게 맞춰주세요. 짜잔. 얼굴 좀 작아지는 것 같아. 참아야 되는 중인 것 같아. 확실히 느껴져? 오늘 피는 것 같은데? 아니요. 느껴? 네. 지금 소멸되는 느낌이 든대요. 확실하지? 확실하죠. 알았어. 내가 자르고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니? 레이어드가 조금씩 예뻐지는 느낌이 전 들어요. 어차피 너 머리 숱은 많이 쳐도 상관없잖아. 네. 어차피 지금 이 친구 같은 머리는 머리 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형태감을 그냥 슬라이스한 느낌으로 다 빼고 있어요. 슬라이스 빼서 그냥 지금 들어갈 거예요. 어때? 왜 가볍지 않냐? 몸무게 빠질까요? 몸무게? 네. 몸무게 좀 빠질 거야. 진짜요? 몸무게 빠지자! 지금 근데 너 별로 안 뚱뚱한데? 아니요. 많이 뚱뚱해? 네. 원래 봤을 땐 이뻐. 이뻐. 원장님은 어렸을 때 너 때 있잖아. 너 때 섬이 되게 많았거든. 진짜요? 근데 너치 꿈 있어? 저요? 샵차리기. 내가 너 때는 꿈이 딱 존경받는 디자이너 되기 그리고 탑 아티스트 되기. 이게 꿈은 있는 게 좋아. 너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되게 부자였겠다. 왜요? 조선시대는 가치를 팔았거든. 아 진짜요? 여자들이 멋을 내기 위해서 가채, 그 가채 아시죠? 조선시대 가채. 김상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채를 이렇게 사기도 했어요. 그 가채를 멋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조선실력 야사나 이런 거 찾아보면 며느리가 그 가채를 혼수 품목이었대요. 그 당시 때는 그 혼수 품목을 하는데 절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은 그 사실도 있어요. 그만큼 여자들의 멋은 그때 당시에도 어마무지했다는 거죠. 너는 그때 당시에 태어났으면 집 한 채를 입고 다녔어. 와우. 그때 뭐 이렇게 핀 머리, 이렇게 숱 너같이 많은 머리라고 하면 기와집 한 채 정도의 가격이었다고 하죠. 지금 보게 되면 중간 부위는 저는 이쪽 미들라인 이 정도 이 친구한테는 이 머리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 머리는 필요가 없는 머리예요. 이 친구한테는.
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조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길이만 남기고 이 친구 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숱 많이 뺐네요. 이제 그만. 꽤 좋아요. 지금 현재 레이어를 한번 형태감을 대략 냈는데요. 한번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삐져나온 거 그냥 빗을 자연스럽게 댄 다음에 끝에만 살짝 살짝 삐져나온 부위만 형태감 좋습니다. 이쪽 라인도 동일하게 너무 길어지는 부분만 자르겠습니다.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안 느껴? 느껴져요. 느껴집니까? 네, 느껴집니다. 오케이. 오늘 머리 헤어스타일 마음에 드십니까? 헤어스타일이 어떠세요? 머리가 완전 가려워지고 저 레이어 좋아하는데 레이어 됐어요. 레이어 됐어요? 네. 오늘은 원랭스적인 느낌에서 앞쪽 라인만 소멸 커트한 레이어를 한번 줘봤는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잘라보았는데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